자, 시청자님들, 여기가 저희 그 산나물밭인데요. 이제 산나물 씨앗도 이렇게 다 연걸었습니다. 이제 툴툴 털어주면 되는데, 자,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, 예, 제가 여기 그 이쪽 산나물밭에 울타리 지지대인데, 예, 요게 요렇게 저 서로가 이렇게 걸쳐져서 힘을 쓰는데 지금 다 썩었거든요. 그 원래는 여기다 지붕도 씌우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, 예,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요대로 요 살려가지고,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저 복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요런 것도 그냥 놔두고, 썩었지만 그냥 놔두고, 예, 여기도 좀 정리가 필요하거든요, 사실은 이쪽에. 자, 그래서, 예, 별거는 아니지만은 저로서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, 예, 뚝딱뚝딱 도깨비 노가다 어느 니라서 와서 거들어 주겠습니까? 제가 해야지.
땅이 든든하다. 아우, 든든하다. 든든해.
자, 여러분, 한 20년 전에, 뭐라 그럽니까? 울타리 지지대도 할 겸, 또 산골집에는 뭔가 이런 게 있는 게, 훨씬 안정감도 있고 좋거든요. 20년이 지나니까 나무가 썩어가지고, 말소리? 들어가지. 이 나무가 썩어가지고 새로 고치는 거야. 나무가 썩어서 새로 고친다고. 아, 지금 하고 있어. 자, 여러분. 근처에 사는 한 40년 지기가 있는데, 몸이 좀안 좋은 편이거든요. 계란 하나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, 계란. 에휴, 참. 나는 괜찮으니까 너 먹어라, 이랬더니, 사람이 정이 있어가지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로 엮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옴짝달싹을 안 합니다, 이제. 양쪽에 철근을 이런 식으로 세우고 양쪽으로 또 중간에 이렇게 하나 가로질러서 묶어 놓으면은 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거든요, 이게.
생각 안 해. 자, 그리고 이거는 그 어수리 뿔인데 다시 묻어줘야겠죠, 여러분. 이제는 정말로 튼튼해졌습니다. 튼튼.
날씨가 약간 덜 익었다, 야. 약간 덜 익었어. 아. 일부러 그래 한 거야? 아니, 갔다 보니까 진짜 약간 덜 익은 것 같은데. 방수 있어, 방수. 아, 방수. 깜짝 놀랐어, 들리고 좀 나도 모르고. 아. 아궁이 얹으려고. 뭐엉망이다 얹으려고 내가 키워버려. 지나가다 머리통 깨지라고. 자식, 멋을 몰라, 인생에. 뭐? 네? 인생에 멋을 좀 알아야지. 멋을 좀 몰라. 멋을... 얼마나 멋있어. 야, 너 황야의 무법자 그런 거 안 봤나? 아, 봤지. 그것도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. 황야의 무법자는 계속 뭐. 그게 멋있는 거지. 그게 뭐가 멋있냐. 아, 산골집 청소도 할 겸. 우리
울타리 보강도 할 겸. 자, 시청자님들, 집 주변에 그 시잘데 없이 굴러댕기던 그 나무를 처리할 때도 별로 없고, 또 저걸 위에 올려놓으면 겨울에 눈이 오면 또 이쁘거든. 그래서 지금 위에 여기 이제 굴러댕기는 나무를 지금 싹 정리하고 있어요. 늦어버린 나무도 좀 치우고, 겨울에 또 눈이 덮이면 이쁘거든.